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션을 가입을 했으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션의 그런 설정과 이제 멤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도록 할 것인데요. 왼쪽 메뉴를 보시면은 이게 설정과 멤버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노션에서 전체적인 그런 설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 그 다음에 멤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 청구에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좀 지루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당겨가지고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제 내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알림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 푸시 알림, 그 다음에 이메일 알림이라고 항상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하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관리 그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게스트를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뭐 사용하시던 아니면은 프로젝트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팀원들하고 회사 팀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든 아무튼 다른 사용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다시거나 멘션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면은 이 모바일 푸시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메일 알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알림들을 너무나 다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귀찮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앱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노션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앱들하고 인베디드가 정말 잘 됩니다. 외부의 정보들을 잘 가져와서 이제 노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노션이 모든 뭐 에버노트 같은 거나 원노트,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글 그런 기능들을 다 얘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른 앱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시라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들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글하고 이제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 구글 계정하고 그다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을 해주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노션을 사용할 때 인베디드를 할때좀더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에버노트에서 이제 노션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에버노트가 더 좋냐, 노션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아직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를 워낙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책을 쓸때 공동집필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노션으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가져오려면은 노션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현상들이 있는 문의들이 많이 와요. 이 에버노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걸어놓고 이제 자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계속 수행을 하고 싶다. 중간에 뭔가 멈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있는 노트북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들이 좀 걸린다. 그 다음에 에버노트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에버노트에 있던 기능들의 또 장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노션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렐로 같은 경우에나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다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앱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계정을 연결해서 편안하게 그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노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때 이런 외부에 있는 정보들도 같이 이렇게 인베디 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국어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전에 이제 뭐 영어나 그런 걸로 설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영어가 익숙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어로 예, 바꿔주셔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에 지금 현재 시작은 이제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월요일로 예, 설정을 하고 싶다면은 예,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주가 어떤 요일부터 예, 시작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적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 적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테스트 앱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크레딧이 5달러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들은 5달러 로그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 앱에서 로그인합니다.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것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노션을 작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앱을 설치하지는 않아요. 데스크 앱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외부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데스크 앱에서 있는데 이 데스크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노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즈 앱에서 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앱이 또 설치가 되는 것까지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앱을 같이 이렇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적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션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한번 여러분들 하시고요. 앱도 이건 또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데스크 앱도 당연히 이제 설치를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아까처럼 에버노트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노션에서도 미션으로 합니다. 요게 이제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에버노트, 기존에 에버노트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션이 초창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는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예전에 원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이벤트들을 했었어요.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오면은 뭐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뭐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예전에 했는데 그거하고 또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웹 클리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 설치가 안돼 있어요. 여기에 설치가 안돼 있는데 여기에 웹 클리퍼를 여러분들 크롬용이나 아니면 파이어용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는 크롬용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노션 웹 클리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 노션에다가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내용을 가져와서 노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웹 클리퍼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할 것인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후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은 이 미션이 이제 성공한 것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면은 이제 크레딧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행할 미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고요. 총합으로 하면은 약한 26달러 정도 아마 됩니다. 그래서 그 쌓였던 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후에 이 업그레이드를 할때 개인 프로가 지금 현재 월마다 약한 4달러 정도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40에서 50달러 정도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절 이상은 여러분들이 요것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6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사용자들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초대를 해가지고 그 초대 메일을 통해가지고 초대가 되면은 이제 크레딧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사용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초대를 뭐 하던지 아니면은 추천, 추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크레딧이 쌓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이 풀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개인용 제한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려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크레딧이나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상세하게 하나씩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요 미션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들이 수행할 것은 요거를 다 한번, 뭐 에버노트 같은 경우 설치 안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션을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 미션들을 다 한번 설치를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다 한번 받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뒤에 또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